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 여행 3일차 아직도 일에 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7시? 8시? 8시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좀 배고파서 아침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아직 어디 갈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오빠랑 산책하면서 뭐 좋아 보이는데 좀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저쪽으로 갔었는데 오늘은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트램이 다니는 길 같아요. 이 위에 전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달리는 것 같던데 한국에 트램 같은 게 있으면 좋을까? 모르겠어. 사고 많이 날 것 같은데. 왜? 부산에서는 차가 좀. 야, 부산에서는 차랑 같이 다니는 게 좀 빡세긴 하겠다. 차 엄청 밀릴 것 같아. 안 돼.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아서 저 위에 밥 먹는 데 있다던데. 맞아. 이런 날씨에 위에서 밥 먹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거기가 360도? 이렇게 회전하면서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아침 8시에 오픈하는 카페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여기가 체인점 같아요. 저희도 엊그제인가 어제 여기 왔었거든요. 아까 빵 먹고 싶다 해가지고. 응. 다른 데에서도 이런 이 이름 봤던 것 같아. 맞지? 응. 가보자. 체인점 같아. 가보자, 가보자. 직원들이 다 잘생겼어. 맞아. 우리 빵 두 개랑 핫초코 하나 하고 이 금액이에요. 아까는 아직 좀 졸린 것 같습니다. 아니야. 5시, 새벽 3시에 일어났다가 5시에 일어났거든. 아 진짜? 아직 좀 시차 그게 있는 것 같아. 나도 어제 10시에 잤는데 5시에 일어났어. 땡큐. 친절하게 또 이렇게 데펴가지고 갖다 주시네 여기까지. 그러면 오빠야 이거. 땡큐. 맛있겠다. 근데 멋있고 목소리도 좋아. 네? 자, 아침을 맛있게 먹고 이제 우리는 오늘까지 묵었던 호텔이랑 오늘 묵을 예정인 그 호텔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짐을 옮기고 놓고 좀 관광하러 갈 예정이에요. 일단 브란덴부르크 문 보러 가고 포츠담 그 광장이 있어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점심도 먹고 그리고 내 성당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근처 호텔에서 한 400m 정도 거리에 떨어진 호텔 다시 와서 짐만 좀 맡겨놓고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역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주유소인가 봐요. 가솔린 스탄도. 근데 금액이 와, 디젤이 1.9유로면 얼마지? 한 2,400원? 2,4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비싸네요 여기. 트램 안에 이 기계에서 티켓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사보자. 트램 재밌어? 재밌어. 나도 재밌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전철 타야 되는데. 전철. 잠시만요. 네. 아까 제가 트램 탔을 때 저희 집에 밖에 없었거든요. 전전이 없었는데 그 뒤에 앉아 있었던 할아버지한테 Excuse me라고 했더니 바꿔줬어요. 5유로 지폐를 4유로? 4유로로 바꿔줘서. 아니야, 5유로 주셨어. 아니, 5유로 주셨어? 2유로짜리 두 개랑 1유로짜리 한 개에서 다 주시고 농담으로 4유로라고 하신 거야. 아, 그렇구나. 웃으면서 농담으로 4유로. 아 그렇구나. 친절하고. 아 진짜 좋은 할아버지였어. 그러니까. 근데 여기 독일은 강아지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강아지도 많고 강아지랑 같이 갈 수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그런 가게들이 좀 많아요. 난 놀란 게 지금 뭐지? 마트에도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오더라고. 맞아. 일본에서는 그런 게 출입 금지하는 가게들이 많아서 한국도 그래.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좀 관대하네요. 그런데 신기하네. 보인다.
아, 바로 앞에 있구나. 와. 사람들 벌써 많다. 가보자. 와. 브란덴부르크 문은 1791년에 세워진 베를린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을 대표하는 이제 랜드마크로, 그래서 옛날에 독일 전쟁 당시 때 이게 막혀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지나다니고 할 수 있는 문이 됐다고 합니다. 전쟁하고 있을 때 바로 앞에 벽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못 지나갔는데 이제는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저희는 이제 브란덴부르크에서 사진을 찍고 점심을 좀 먹으러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평화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춤인가? 아줌마인가? 어. 이 노래 들었을 때 같이 부르고 있었어요. 아 진짜? 어. 왜 뭐라고? 아까 그 아줌마가 저희한테 말을 걸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서 왔냐고 하길래 우리가 일본에서 왔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It's amazing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신혼여행으로 독일 왔다고 하니까 뭐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제가 이거 쿠키를 같이 해도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하자고 해서 춤을 췄어요. 좋은 추억이 됐네요. 가보자. 바바리아? 바바리아라고.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아직 오픈 안 했나? 가보자. 가볼래? 오, 수고. 이제 막 오픈했네. 그렇네. Sorry. It's okay. Up to you. Okay, thank you. Okay. 어디 앉지? 창 앞에 앉으면 좀 추울 것 같아서. 안에 앉아? 아니 좀 웃긴 게 12시 조금 넘어서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서 직원이 한 말이, 지금 직원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직원 지금 한 거 아이가? 아 그럴 수도. 아 땡큐. 오 저 불 붙여주시는가 보다. 자 먹어보자. 먹어보자. 자 나는 슈바인 학생이랑 맥주 한잔 마실게. 어, 땡큐. 치유. 와 이게 파울러는 완전 매니아인데 내가. 좀 무거워. 아니 한국에서 맨날 이거 캔맥으로만 먹다가. 아 맞아 맞아. 이게 지금 1리터잖아. 생맥으로 1리터는 진짜 대박이네. 사진 찍자. 이게 다 먹고 가야겠다. 아 맛있어. 맛있지? 나 맥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맛있네. 나 제일 좋아한다. 근데 너무 무거워서 손목이 좀 부서질 것 같아. 자기는 두 손으로 먹어야겠다. 아, 잠깐만 내가 시켰는데 아까 네가 다 마시려고 하네? 맛있어. Enjoy. Thank you. Thank you. 아 맛있겠다. 이야 yeah, 너무 맛있어 보인다. 어 뭐야? 멀베리 소스인가?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내가 자를까? 맛있겠다. 뼈는 발라내고 내가 살코기만 남겨놓을게. 응. 고마워. 응. 됐다. 우와. 여보게 잘 먹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맥주 좀 마시고 지금 졸리다고 아까 졸고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깼네요. 잘했다. 아 술 갈까요 이제? 점심 먹은 거는 메뉴 두 개랑 이 1리터짜리 맥주랑 미네랄 워터 이렇게 해가지고
팁 10% 추가해서 66유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금액 괜찮은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보통 10%가 팁으로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괜찮네. 10% 팁 줘도 이 정도면은. 여기가 쇼핑센터 같은데 여기서 뭐 쇼핑할 만한 거 있나 좀 보다가 근처에 있는 베를린 대성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래? 디저트 하나 먹을까? 저거 메뉴 좀 보자. 이걸 다 베를? 어. 앉아서 먹자. 아, 맛있다. 됐다, 가자. 저희는 이제 베를린 대성당이 있는 근처 역에 와서 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하철 천장이랑 엄청 예쁘네요. 별 같아, 저. 별 같아. 저기 있다. 대성당 저기 사진 좀 예쁘겠다. 그렇네. 아, 진짜 웅장하다.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모르겠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 볼까? 나 인스타에서 봤는데. 안에 들어가서 영상 찍어서 그거 봤어. 아, 그럼 들어가 보자, 우리도. 입구가 저희가 입구인가? 이미 오늘 무슨 공연 한다고 해서 안에 못 들어간다네. 내일 12시부터 한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일 체코 넘어가기 전에 대성당 안에 보고 점심 먹고 DB 기차 타러 가자. 자, 그렇게 하자. 아야카가 어제 먹고 싶다고 했던 츄러스? 츄러스. 그 이제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저희가 이제 체코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나기 전에 그 츄러스가 너무 인상이 깊어서 그거 먹고 신라면 사고 호텔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와, 여기는 숯불에서 사실 이렇게 구워 먹네. 진짜 맛있겠다. 여기 따뜻해. 이따가 하나 먹을까? 츄러스 먼저 먹고? 너무 맛있겠다. 저 앞에 안 보이지? 응. 포기했어. 사람 진짜 많다 오늘. 찾았다. 저기 있다. 츄러스 집. 누텔라 시킬까? 이따가 조심조심. 얘 묻었어. 다가와서 반가운 게 없어. 맛있어? 많이 먹어. 나도 한 입만. 나 그거 다 먹어도 돼? 정말. 얘는 뭐지? 아, 빵에다가 저 돼지고기 넣어주나 봐. 되게 맛있어 보이네, 저것도. 도착. 오모치. 진짜 맛있겠다, 이거. 5유로스. 포토. 거기 가서 먹을래? 그래, 하자. 이제 소세지도 먹고 츄러스도 먹고 지금 아시아 음식 파는 데 가고 있는데 저희가 찾고 있는 데가 안 보이네요. 설마 사라졌나? 코로나 때문에. 설마. 일로 가볼까? 여기 근처긴 근처잖아. 저 안에 있네. 내 신라면 있노? 여기 있다, 저기야. 저기야. 짜자잔. 뭐 먹을래? 짜장면 하나 살까? 오케이.
신당동 국물 떡볶이 이거 이상한 거고. 이상한 데인데. 스시 컵. 희한한 데네. 재밌다. 그래도 신라면 구했으니까 계산하고 호텔로 갑시다 이제. 김치 없나? 김치. 김치 아까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앞에 있다 했거든. 아 나또 어 나또 있네. 아 박서진. 비비고를 파네 여기서. 박서진. 저 김치 이쪽에 있지? 이쪽 있나? 이쪽에 있다가 좀 했던 것 같은데. 아 있다, 여기 있다. 있다. 너무 큰 거 아님? 김치 좀 큰데. 아. 근데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김치를 좀 비비고 김치를 팔지. 그래 독일에서는 젓가락 쓰는 문화가 없으니까 젓가락 안 파네. 나중에 호텔 1층 편의점 같은 데 가서 포크 이런 거 좀 갖고 오자. 아 그래도 맥주 하나 사고. 자 오늘은요 그 멜베른 관광을 주로 해봤습니다. 어, 내 선단만 좀 갔는데 좀 공연한다고 못 봤던 게 좀 그랬네요. 아쉬웠는데 내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그거 내 선단 다시 가보고 그리고 체코로 넘어가는 기차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